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 최영 원장과 함께 오피셜스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 오늘 네.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뭐 좀 새 판을 짜는 분위기일까요? 뭐 네. 이재용 부회장도 뭐 지금 해외 나가는 지금 준비하고 네네. 있고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새 판 짠다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광폭 행보를 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보니까 뭐 임원들도 바꾸고 여러 가지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지금 DS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2026년까지 매출액을 작년도 125조에서 250조로 두 배로 올리는 거를 지금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450조에 지금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새술은 새부대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요. 눈에 띄게 이제 그 임원진 교체도 지금 많아요. 네. 임원진 교체는 항상 연말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이걸 당겨서 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부사장급 임원 대거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기폭제가 된 것들은 사실 마고치살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반도체 M&A를 아주 뭐 전문적으로 하신 사람을 반도체 혁신센터 센터장으로 영입을 하고요. 네. 그 밑에 지금 30여 분의 지금 부사장급의 임원 인사들이 지금 나 있습니다. 삼성은 대개 7월, 6월 말 7월 초에 글로벌 이제 전체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분위기를 분명히 전 세계로 지금 전달할 거고요. 기조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반도체 위기감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존 전략을 짜는 그런 분위기에 지금 삼성전자라고 뭐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유럽으로 이제 가는 이재용 부회장 네. 그러면. 지금 그 안에 사실 그 M&A 얘기가 또 같이 지금 솔솔 같이 붙어 나오고 있어서 네. 네. 사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M&A 네.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네.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 M&A 한대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야에 M&A를 하느냐 그다음에 뭐 반도체 분야를 한다면 분명히 이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행선지를 6월 7일부터 18일 사이에 네덜란드로 정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ASML하고 장비 공급 협의한다는데 저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니, 지금 5년치가 지금 꽉 짜 있어갖고 이거를 뭐 당기느니 미느니 뭐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네덜란드에 뭐 M&A 참 대상으로 좋은 회사가 하나 있죠. NXP라고.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현지에 가서 조금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EUV 노광 장비가 이게 굉장히 지금 뭐 핫하고 지금 5년치가 다 지금 팔려 있다 그럽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벌써 순서가 정해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세상에서 제일 편한 직업이 어디냐면요. ASML의 영업사원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전화가 오고 다 찾아와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이 굉장히 슈퍼 을이라고 그랬더군요. 예, 네. 슈퍼 을 중에 을이죠. 네. 딱 앉아서 앉아서 하는 영업사원이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들은 좀 꽉 짜여 있기 때문에 이거 한 1년 전에도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이 반도체 장비이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플러스해서 더 다른 분야로 가고요. 반도체 장비에 지금 제일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요. 반도체 장비 안에 들어갈 반도체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공급이 부족해진 부분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지금 봐야 되겠고요. TSMC하고의 경쟁인데 여기 지금 인텔까지 지금 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접촉을 하면서 신뢰를 쌓고 하는 부분들인데 EUV를 소화할 수 있는 회사는 TSMC하고 삼성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뭐 아마 광폭 행보를 더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기사들 여러 가지 좀 헤드라인 뽑은 걸 보다 보니 목숨 건 뭐 이재용 이렇게 나오던데 네.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삼성의 스타일이 먼저 매출액을 굉장히 먼저 정합니다. 목표를 정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5년 안에 반도체 부분에 매출을 두 배를 한다는 거예요. 250조를. 그러면 250조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450조로 지금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그 안에 뭐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EUV도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이제 갖고 가야 되냐. 이제 조직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뭐 목표가 정해지고 투자액이 정했으니까 그것을 운용할 사람들을 좀 새로 집어넣고 있고요. 뭐 지금 반도체 뭐 M&A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분야에서 새로운 새술은 새부대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요. 이거는 100% 제가 보기에 위기감 조성뿐만 아니라 새롭게 전의를 불태우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이제 7월 달에 이제 또 미국을 간다는 거죠. 네. 이제 미국 갔다 오면 그 사이에 이제 글로벌 전략회의에 끝난 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들을 이제 의논을 하는 그런 장이 열리면 그것이 이제 더 발전돼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으로 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임원 인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목표가 나오는 그런 차례도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뭐 기생충의 송강호 씨가 누구는 계획이 있구나 했는데 그럼요. 이재용 부회장은 계획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뭐 이미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네. 한미 정상회담 말씀하시니까 7월 달에 또 미국 출장 계획도 지금 잡혔습니다. 네. 선밸리 모임. 예, 네. 그래서 테일러 씨도 이제 뭐 가고 선밸리 여기가 진짜 인싸들이 모이는 데거든요. 아이다호주에 있는 휴양지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오래된 이 회의입니다. 그래서 뭐 참석자를 보시면 놀라시죠. 뭐 베이조프 뭐 해서 진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뭐 거기에 모이고요. 거기서 그러면 뭐 진짜 인싸들이 모여갖고 요새 어떻게 지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래요. JY 혹시 그 매물로 나온 거 얘기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뤄진 빅딜들이요 많습니다. 그래서 네. 디즈니하고 ABC 그 인수합병된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다음에 베이조프가 워싱턴 포스트 인수한 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여기서 정해지고 굉장히 인사들 간의 뭐 모임이 단순 많은데요. 모임이라 볼 수 없군요. 네, 네. 거기에서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왈. 네. 내가 가장 신경 쓰이는 출장이라고 한 곳이 이곳입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도 많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실 뭐 CEO나 회사의 이사의 의장이라 그러면 사실 네트워크가 자산이거든요. 네. 잘 활용을 하셔갖고 지금 뭐 진짜로 위기감이 우리의 기회로 승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결과들이 나와야 되고요. 뭐 이제 7월 달에 거기 가면은 네. 뭐 또 테일러 씨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와서 테이프 끊어줄까요?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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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무래도 대내외 여건들, 글로벌 증시, 뭐 경제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뭐 패러다임 바뀌는 분위기에서 또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 우려반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초격차를 더욱더 가속할 수밖에 없겠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금 악재들이 있어요. 뭐 데이터 센터에서 오더컷 내려온 주문 축소한 것들인데 네. 이거는 루머로 판명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사실은 뭐 돈을 많이 써야지 되고 뭐 이것저것 사고가 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반도체 수요가 감소되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지금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비해서 지출을 더 많이 했어요 이번에 소득 증가보다 그런 거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조금 뭐 희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스마트폰 판매 이런 것들은 좀 약해지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사실 동종업계 뭐 엔비디아 뭐 이런데 2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외국 전문가하고 통화해보고 국내 전문가하고 통화해보면 똑같은 얘기는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재는 다 나왔다.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 그렇다면 오롯이 이제부터는 삼성이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정하는 지도에 따라서 행선지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가능성이 넓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삼성전자 주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그 뭐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조금 양호해지면서 그렇죠. 삼성전자 또다시 조금은 좀 희망을 좀 갖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뭐 추세적이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뭐 이런 지금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라든지 삼성의 변화가 좀 주가 좀 올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도움이야 되죠. 근데 하여튼 촉발을 시킬 수 있는 특정적인 이벤트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M&A나 뭐 수율을 굉장히 이제 지금 3나노 뭐 네. 잡는 게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든가 또는 지금 메이저 고객들이 뭐 조금 퀄컴하고 버라이즌하고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네. 데서의 또 어떤 낭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삼성 전자의 주가를 우리가 삼성전자 1인 그러니까 뭐 개인 기업으로 우리가 보면은 안 되고요. 삼성 주가는 오롯이 대한민국의 전체 경제가 맡고 있는 매크로 경제 지수에 의존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우리나라의 주식의 지수라고 보면은 맞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상승은 항상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순간 그리고 인플레가 지나갔다는 정점이 온 순간부터 네. 우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우리가 추세적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지금 미국이 뭐 굉장히 올랐다 좀 내려왔다 뭐 좀 그러는데 미국도 네. 사실 지금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이게 바닥이냐. 그럼 바닥이라고 생각됐을 때는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이런 대형주거든요. 네, 네. 따라서 지금 어떤 이벤트가 돼야 되는데 어떠세요? 저는 뭐 어제 오늘 외신들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기점이 네. 7월 9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그날이 진짜 공식적으로 러시아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는 날이래요. 그러기 때문에 디폴트를 안 하려 그러면 그 전에 뭐 제재가 어떻게 되든 뭐가 뭐 협상이 어떻게 되냐 한 번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7월 9일까지는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의 어떤 움직임 네, 여기를 더 확실히 하고, 보시는 네. 게 삼성전자의 매수 타이밍에는 적합한 네.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네.